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겠네요. 29일부터 정책형 뉴딜 펀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래 기자. 네, 지난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부분이 있었죠. 네. 2025년까지 디지털 분야 그리고 그린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국가 재정뿐만이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마련이 된 게 이 말씀하신 국민 참여형 정책형 뉴딜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중 부동자금이 1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뉴딜 펀드로 통해서 투자를 네. 하게 하고 국가 산업도 키우고 결국에 국민들이 수익도 나눠 가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펀드는 한 2천억 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펀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뉴딜이라든지 관련해서 상장사나 비상장사, 지분의 투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급부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 주분야는 6대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DNA, 미래차,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녹색산업, 뉴딜 서비스, 물류 디지털화, 스마트 제조, 스마트팜 이렇게 6대 핵심 분야를 위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우리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책형 뉴딜 펀드 뭐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재 기자님,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번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부 손실을 보존해준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힐 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펀드 조성 자금 앞서서 우리 이혜라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2천억 규모로 조성이 되거든요. 이 중에 600억 원을 정책기금으로 조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30억 원은 하위 펀드 운용사, 그러니까 9개사가 30억 원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70억 원을 공모자금으로 네.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앞서 제가 정부에서 600억 원 기금을 낸다고 했는데 네. 이 중에 400억 원, 그리고 운용사들이 하는 30억 원, 그러니까 총 430억 원. 억원이 후순위로 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라는 얘기는 투자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맨 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430억 원을 계산을 하면 2천억과 비교해서 21.5%예요. 그러니까 최대 손실, 이 펀드에서 21.5%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손실은 그렇게 정부나 운용사에서 21.5%까지는 먼저 흡수를 하면서 네. 이익에 대해서는 선순위 원금부터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구조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네. 점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출자금에 대해서는 20%까지 수익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좀 차이점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하셔야 그렇죠.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에 소부장 사모 재간접 펀드 3종이 출시가 네,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소재, 부품, 장비에 그랬죠, 투자하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구조가 비슷했는데 목표액이 미달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수익률도 보니까요. 1년 수익률이 30%에 그쳤습니다. 근데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100%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익률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나의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등을 다 고려를 하시면서 판단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그 소부장 펀드가 또 코로나 때이기도 했었으니까 뭐또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사실 주식형 펀드도 이렇게 수익률 좋은데도 직접 투자하시겠다고 돈을 많이 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4년간 묶어둬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래 기자.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정책형 유니앱 펀드는 4년 만기 폐쇄형 상품입니다. 폐쇄형 상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투자한 금액을 중도에 환매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4년 만기 폐쇄형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만기 때 찾아야 하는 것이고 기간도 4년으로 좀 긴 감이 있죠. 네. 다만 이 공모펀드가 폐쇄형으로 만들어지면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하는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만큼 주식수로 할당돼서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향 따라서 이 4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비싼 수수료입니다. 총 보수, 이 수수료만 2에서 3% 정도에 달해서 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민간 유딜펀드 수수료가 최소 0.2%에서 2.5%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정책형 유딜펀드의 보수 수수료가 조금 더 높다라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어제 이제 금속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또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게 또 시행이 됐잖아요. 뭐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입하는데도 너무 또 상품 복잡하면 이거 이해 안 되네. 또 가입했다가도 금방 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어제 금속법이 시행이 됐고 이제 29일부터 판매가 되니까 그 영향권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혹시 뭐 어디 금융사 네. 객장이나 뭐 어디 가보신 적 그럴 있으실까요? 시간 없었습니다. 없으셨겠죠. 끝날 시간이 어떤 의미 끝나는 시간이라. 보셨죠? 뉴스로는. 그렇죠. 뉴스로는 네.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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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이제는 이 투자자가 이 상품에 투자할 만한 적정하냐.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네. 혹시라도 이 상품에 대해서 너무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몇 년이 지나서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뭐 조금 있다가 청약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객장이나 이런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냥 은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예적금 가입하는데 30분이 걸렸대요. 예전 같았으면 5분이면 될 거였는데 네. 게다가 펀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투자 성향,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체크하는 항목만 뭐 15가지가 네. 됐다고 해요. 뉴스 그러니까 봤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네. 이 나오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해요. 네. 펀드, 그냥 펀드 자체도 복잡한데 후순위, 그러니까요. 선순위, 네. 거기다 재간접 펀드라서 뭐 하위 운용사가 있고 네. 상위 운용사가 있고 뭐 보수도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뭐 막 이러다 보면 설명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은행 가서 네. ELS나 펀드에 가입할 때도 판매하는 분들이 그 상품 제대로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판매사 직원들에게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본인도 어렵고 고객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아무래도 아우 그냥 안 해.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서 흥행에 있어서 약간의 영향은 또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